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성남시 의원의 자녀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제 손등을 꼬집듯이 긁적입니다. 손톱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다 물러가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매일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학년 초부터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군것질거리 계산을 떠밀었고 게임 벌칙이라며 춤을 추게 하고 그걸 몰래 촬영했습니다. 괴롭힘은 금방 물리적인 폭력이 됐습니다. 모래랑 돌을 섞었어요. 저한테 먹으라 시켰어요. 지난 6월에는 식인종 놀이라며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제 신장이나 얼굴 가까이 대면서 약간 신장을 도려내려는 시늉을 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실제 있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4명, 그중 2명에 대해 학급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강한 전학 아랫단계 조치입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낙제 처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가해자 중 하나가 성남시의원의 딸이라 학폭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학폭 신고를 하고 넉 달 만인데 피해자 측은 사과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피해 학생 측은 결국 고소장을 냈습니다. 늦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처도 사안도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